조용했던 농촌 마을에서 잇따라 타이어가 펑크 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마을에 사는 전 여자친구에게 새 남자가 생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늦은 밤 작은 농촌 마을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. 차를 세우고 라이트를 끄더니 다시 손살같이 빠져나갑니다. 이 승용차가 지나간 뒤로 마을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멀쩡했던 차량 타이어에 잇따라 펑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. 아스팔트를 가면은 차가닥차가닥하고 못 박혀 있는 소리가 나요. 한 번만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 동네 어떤 사람 하나는 뭐 아홉 방에 펑크가 났다고 그래요. 이건 일부러 누가 그런 것 아니냐. 20여 대뿐인 동네 차량 가운데 12대가 타이어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. 같은 일이 반복되자 주민들은 마을 회의까지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40살 유모 씨. 유 씨는 넉달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자 지난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마을 진입로 두 곳에 나사못 4,000개를 뿌렸습니다. 여자친구가 사는 마을에 분풀이를 한 겁니다. 피의자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갔다가 다른 남자가 전 애인을 차에 태우다 주는 것을 보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. 피의자 유 씨는 4차례나 나사못을 구입하면서 서로 다른 철물점을 이용했습니다.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하지만 마을에 설치된 CCTV에 차량이 찍히면서 석 달간의 범행도 막을 내렸습니다. 경찰은 유 씨를 뇌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.